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오전에 오늘 원래 이사하려고 그랬는데 요새 알다시피 별로 없어요. 거래처에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공팔레트 7개를 옮겨달래요. KPP 그걸 날렸는데 굳이 5톤을 왜 불러? 이상하잖아. 그래서 내가 그거를 8만원에 해달래. 안 된다고. 공주 탄천에서 계룡 가는 건데. 아이, 다른 차 부르라고 그랬어요. 전화가 또 왔어, 한참 있다가. 뭐냐? 뭐라는 거야? 내가 지금 갈게요, 그럼. 그랬더니. 뭐, 자기 병원 갔다 와야 된대. 아이, 그럼 12시까지 갈 테니까 있으라고. 그래서 10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. 11시 반에 도착을 했겠죠, 천천히. 거기 앞에 주소지에 있더라고, 탄천아씨 옆에. 봤는데, 저번에 가구 이사했던 사장인데, 좀 사이즈도 작고 사람이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, 도대체. 뭐 이상해, 사람이. 비닐하우스 그지 같은 데에서 무슨 흙 묻은 팔레트 있잖아요. 그게 7개가 아니었또. KPP 4개에. 목 팔레트, 나무 팔레트가 7개? 그러니까 한 14개 되더라고. 나는 그거 그냥 질질 끌고 가면 될줄 알았더니 비닐하우스 안에 또 딱딱한 흙길이더라고. 풀도 자라고. 대충 아시겠죠? 그게 끌리냐고. 안에는 또 엄청 더워, 온실이라. 그거를 이제 같이 날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수레에다가 태우니까 또 바퀴가 안 굴러가잖아. 대략 차 세우는 데부터 비닐하우스까지 한 70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60m? 70, 60m 정도? 그거를 하나씩 날르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거야. 그것만 실는 게 아니지 또. 파이프 같은 거뭐 비닐하우스 파이프 놓는 거 있잖아. 파이프 햇살. 아, 막 그것도 싫고 뭐 이상한 나무 통나무 같은 거 이렇게 잘라놓은 거 마대자루로 한 3개 정도? 가벼운 거 무겁진 않고. 어쨌거나 작업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볼때 내가 그걸 또 실었잖아, 차에 같이. 원래 이런 일안 하는데. 근데 10만 원에 왔는데 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미쳤어, 10만 원 받고 이 지랄을 하게? 차라리 일당 노가다를 가지. 그래서 최소한 15개는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싣고 계룡 쪽에 갔어요. 인터체인지 쪽. 역시나 또 골목길 개 그지 같은 데로 갔는데 어쨌거나 양쪽 차 주차돼 있고 들어갔어. 그거를 하차를 하는데 이상한 그지 같은 흉가 같이 생긴 집에, 어? 옛날 시골 막 그지 같은 집, 시골집 같이 생긴데요. 막 지저분하고 거기 무슨 들어가갖고 골방으로 그 방에다가 그걸 옮기더라고. 방도 막 사람 사는 집이 아니야. 귀신 나오는 집인데. 짜증나잖아요. 막 거미줄도 있고 뭐하고.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? 일단 팔레트 개 하나 날르고 나 하나 날르고 하다가 이제 거기가 골목길이다 보니까 차도 왕래하고 그런단 말이야. 빨리 일단 차에서 내려야 되겠다 해갖고 팔레트만 차에서 바닥으로 내려놓고 파이프 내려놓고 그랬어요. 끊어야 되겠다. 아니,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내렸어. 이제 총 시간 소요 시간이 11시 반에 도착해갖고 거기서 2시에 끝났단 말이야. 딱 이거 15개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가만 있어. 일단 차좀 빼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나차좀 빼놓고 왔어. 계좌번호 줄 테니까 빨리 뱅킹 하라고 명함을 줬어요. 그러더니 현찰로 10개를 쓱 뒤미로. 지금 뭐 하는 거냐고, 어? 이거 용역을 불러야지. 왜 5톤 차를 불러갖고 왜 일당까지 같이 쓰려고 하냐고, 어? 신경질을 확 냈어요. 지금 뭐 하는 거냐고. 나 2시 반에 대전에서 이사 예약돼 있는데.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15개를 주는 거야, 현찰로. 딱 받고, 갈게요! 딱 나왔어요. 그랬더니 이것 좀 도와달래, 거기서. 용역 쓰세요. 이상한 사람이네, 참.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. 오늘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, 아니, 도대체 화물기사들이 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런 사람들이 화물기사를
걔 병신으로 알고 있잖아요. 아니, 화물기사요. 용역센터 인부야. 왜 그거 역할을 다 하세요? 화물차 기사 여러분들. 예? 내가 정상인데 이 바닥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. 그 사람이 볼 때. 왜? 다른 기사들 시키면 군소리 없이 하거든. 돈만 원 더 주면 담배도.